네, 유은영 김미랑 선수가 네, 복식 네네. 우승해서 네, 축하해준다고 아, 전해주고 네네네. 돌아왔습니다. 네. 뿌듯하시겠어요. 또 윤영 선수 제자가 또 잘해내고 있어서. 네, 뭐 본인이 잘해서 잘하는 거니까. 네. 아우. 아까랑 다른 말씀이신데요, 지금. 제가 어떤 말을 했죠? 네, 제가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그냥 나오는 대로 좀 떠드는 스타일이라. 네. 을 제가 잠시 알아보고 올게요. 네, 이번 경기에는 김용진 선수, 김종택 선수 경기입니다. 김종택 선수는 뭐 앞서 경기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하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 네. 김용진 선수는 어떤 선수죠? 김용진 선수는 이구동성이라고 쓰여 있는데. 자, 아까 그 창원에서 운동하신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아이고. 자, 저 선수 굉장히 잘하는 네, 지금 치는 걸 보고 있는데, 네, 굉장히 샷이 좋네요. 특히 백핸드 드라이브가 상당히 안정돼 있어요. 전에 한번 제가 그때 그 아까는 제가 기억을 못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전에 한번 뵀던 것 같아요. 그 대구 미강에서 종택이랑 한번 붙었었던 것 같아요. 김종택 선수랑. 네, 지금 진님이 김용진 네네. 선수 화이팅 하셨는데, 좀 정보를 주시면 네, 저희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김용진 선수 정보 좀 주세요. 자, 박성호님이 종택 화이팅이라고 응원하시고 계시고요. 참, 오늘 이변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선수들 실력대로 그대로 잘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뭐 약간의 이변은 있을 수 있지만 네. 워낙 기초 실력들이 탄탄한 탄탄한 선수인데 선수들이라, 네, 맞습니다. 네. 특별하게 큰 이변은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 아, 같고, 네. 특히 오늘 코트 이 지금 환경은 굉장히 볼도 잘 튀고 있고 네. 하기 때문에 강자 선수들이 확실히 좀 네. 더 실력을 잘 발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용진 선수, 네. 드라이브도 아주 좋고, 예, 수비도 네. 아주 좋네요. 아, 이번 김종태 선수 볼이. 예, 백월 보스트를 시도를 했는데, 네. 라켓에 공이 정확하게 컨택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시도는 되게 좋았습니다. 네.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샷도 굉장히 좋고, 네. 자, 그 명상이가 올려주셨네요. 자, 김용진 선수 창원 마산 하포스프렉스에서 운동하시고요. 아, 자리 잡고 한 치존 싸움 좋으시대요. 아, 네네, 맞습니다. 네. 좋은 평가세요. 지금, 잠깐 김용진 선수에서 설명을 드리면, 네. 김용진 선수 서 있을 때 양쪽 다리를 약간 넓게 벌리면서 굉장히 안정감 있게 서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아주 T존을 단단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뭐 자리 T존 싸움을 이렇게 하신다고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렇게 하체가 안정돼 있으니까 저런 강한 드라이브를 칠수 있는 거예요. 아. 다만 저런 그 하체를 단단히 잡는 쪽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좀안 좋은 부분은 순간적인 그 순발력 스피드가 좀 떨어져요. 왜냐하면 저런 경우는 대부분 무게중심을 낮게 쓰거든요. 네, 무게중심이 낮은 선수가 사실 공을 강력하게 칠수 있긴 한데, 저 무게중심을 올렸다 내렸다를 굉장히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움직일 때는 무게중심을 낮은 무게중심을 끌어올리면서 앞쪽으로 빨리 나가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볼을 칠 때는 높이 올라와 있던 무게중심을 밑쪽으로 누르면서 치게 되면 조금 더 안정되고 강한 드라이브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3-7입니다. 김영주 선수. 네. 김종석 선수 오늘 게임을 굉장히 잘 풀고 있는 것 같아요. 잘 풀리고 있다는 거는 이제 네. 수동적인 의미인데 운이 좋다는 아니요, 잘 말씀인가요? 풀고 있다고 제가 아, 풀고 있다. 아, 말씀드렸어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네, 귀 청소를 한 지가 좀 돼갖고 죄송합니다. 네, 지금 7점에서 김영진 선수가 서서히 따라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네. 몇 점까지 허용을 할지 네, 지켜보겠습니다. 저력이 있는 선수들이라서, 그럼요. 네. 네. 아, 이번 지난 실수가. 경기도 대회에서도 네, 말씀드렸지만 네. 조금 방심하면 선수들의 실력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네. 예, 충분히 역전당할 수 있어요. 네. 자, 1세트는 김종태 선수가 하지만 저 게임을. 보라는 듯이 예, 바로 네. 드롭으로 경기를 끝내네요. 설마, 선생님 보란 듯이 설마 드롭을 놨을까요? 제말 끝나자마자 바로 드롭을 넣으시길래. 네. 오늘은 상당히 좋네요. 네, 시청해주시는 분도 상당히 많고, 네. 오늘은, 싫어요가 없어요. 아, 그런가요? 네. 역시 이병욱 선생님이 해설을 해주셔서 어제도 제가 해설했는데 싫어요가 두개 이병욱 선생님 오시기 전에 있었거든요. 싫어요가 올라왔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그 방송 테스트가 좀 딜레이가 많이 돼서 선수 대회 때문에, 네. 뭐 그렇게 그럴 수 믿고 있고 뭐 싶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또 싫을 수도 있는 거고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거니까 네. 하지만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는 또 힘이 되죠. 제가 좀 소심한 성격이라, 네. 어제 두 분, 싫어 눌러주셨던 두 분, 오늘 나들이 가셨나요? 네, 말씀드리는 순간, 세컨 게임 시작했습니다. 네네. 비꼬님이 김용진 선수는 레슨도 하셨던 하셨던 걸로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지도자 네. 생활도 하셨군요. 네. 어쩐지 샷감이 그냥 동네 아무 데서나 배우신 그런 스윙은 아니세요. 굉장히 뭐, 뭐라고 평가드리지 못할 만큼 스윙 네. 포핸드, 백핸드 다 좋습니다. 네, 제가 지금 김용진 선수 경기를 처음 보는데, 네, 상당히 좋은 스윙을 갖고 계세요. 지금 백핸드도 발리 드라이브도 그렇고 상당히 좋았어요. 네. 아,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순간 좋아요 엄청 눌러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진님께서 그 싫어요, 그 잘못 눌렀을 수도 있다고 지금 글을 올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위로해 주셔서. 네. 자, 아, 이번엔 스트로크. 네, 잡혔네요. 네, 세컨 게임 초반에는 지금 김용진 선수가 네, 앞서가고 있는데 네, 조금 더 지켜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도 김종태 선수 마음을 좀 놨나요? 네, 지금 드라이브 컨트롤이 좀안 되고 있어요. 자, 고혁빈님께서 스쿼시의 묘미가 뭐냐고 글을 올리셔 주셨네요. 자, 벽에다 지금. 열심히 치는 거죠, 스쿼시에 넣으면은. 네. 자, 스쿼시만큼 그렇게 그 역동적인 운동이 드문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오늘 좀잘안 들려요.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잘안 들려서. 뭐라고요? 선생님, 일부러 그러시는 아니, 거죠? 아니요.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스쿼시만큼 그렇게 역동적인 운동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요. 네. 뭐, 모든 스포츠가 다 장단점이 있죠. 근데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스쿼시는 한 방향으로 뛰는 게 아니라 갔다 왔다를 많이 해야 돼요. 예. 방향을 계속 전환하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벽면을 사용하는 스포츠가 많지 않은데, 네, 스쿼시는 이제 입체 당구라고도 불리지 않습니까? 네. 뭐, 옆벽을 먼저 활용해서 아까 김용진 선수가 보여줬다시피 뒷벽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전술과 벽면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이기 때문에 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뛰기만 하면 그게 진짜
굉장히 힘든 노동 같잖아요. 예, 네네. 근데 거기 속에서도 머리를 쓸수 있는 예, 그런 다양한 샷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정말 스쿼시가 갖고 있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뭐 맞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좋은 장점이 있죠. 네. 하지만 뭐 일일이 다 열거해 드리기는 어렵고. 네, 짧은 거 연거해 드렸는데도 세컨 게임이 끝났네요. 예, 세컨 자, 게임은 김용진 선수가 선수가 쉽게 완전, 네. 가져갔습니다. 아까와 다른 양상으로, 자, 가져갔고, 자, 옆에는 여자 4강 게임이 들어갔습니다. 유은영 선수하고 조유정 선수하고 게임이 들어갔어요. 아, 세컨 게임에서 김종택 선수, 일단은 뭐, 기량의 차이에서의 어떤 이기고진 부분보다는, 좀, 자신만의 게임을 못한, 예, 그런 상황이 보여요. 좀 방심을 했던 건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경기를 끌고 가는 게 약간 좀, 매끄럽지 못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컨트롤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좀 샷도 너무 밋밋한 샷이 많이 나왔어요. 세 번째 경기,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최선을 자, 다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네, 기대해 이번에는 어떤 보겠습니다. 전술로 김종택 선수가 3세트를 가져갈지. 와, 시작하자마자 김용진 선수 굉장히 강력한 낮은 드라이브성 킬샷으로 포인트를 자 가져갔습니다. 네, 아까 김명사님이 평가해 주신 것처럼 네. T존에서 하체를 낮게 자리 잡고 치기 때문에 저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 찍는 듯한 스매싱 같은 샷을 잘 하는 아, 거예요. 네. 네. 아, 자, 스트로크입니다. 이번에는 너무 빨리 처리하려다가 실수를 했는데 네. 말씀드렸다시피 김용진 선수가 저런 샷을 쳤다면 그 다음 샷은 분명히 순발력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샷에 많은 에너지를 썼고 무게중심이 네. 낮아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튀어나가는 능력이 조금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걸 네. 김종태 선수 좀 선수가 활용을 네. 하면 아. 김용진 선수를 좀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네.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 지금 아주 서비스 리턴도 잘 들어갔죠? 네. 대신 김용진 선수 입장에서 김종택 선수를 좀 힘들게 하려면 김종택 선수 다양한 샷을 잘 쳐서 사실 뭐 크게 단점이 있는 선수는 아니지만 지금처럼 드롭을 잘 치는 선수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샷을 경기에서 못 해주게 되면 못 하게 만들어 놓으면 사실 조금 불편한 느낌이 들거든요. 세컨 게임에서 상당히 그런 거를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쪽을 많이 그 생각을 하고 세 번째 경기에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아, 자, 지금 다시 실수가 실수가 나오네요. 많아지는데요. 네. 아, 뭐, 그건 아직 좀. 초반이니까, 네, 네. 괜찮긴 한데, 더 이상 이제 4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저런 실수는, 네, 좋지 않죠? 네, 아주 강력해요. 아, 지금. 네. 드라이브 아주 와. 강력합니다. 네. 지금 계속 끊임없이 몰아붙이고 있어요. 네, 네. 하지만 김종택 선수 잘 우와. 받았어요. 네. 네네. 저 수비가 지금 이 포인트는 발이 한 포인트 가져간 겁니다. 사실 지금 김용진 선수로서는 최선을 다했어요. 자기 샷다 네네. 보여줬고 강력한 드라이브로 좌측, 우측, 앞측 계속 김종택 선수 끌고 다녔는데 김종택 선수 네, 끝까지 뛰어서 받아갖고 찬스 볼을 네, 보스트로 연결해서 득점을 했습니다. 아,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김용진 선수가 조금 선수가 더 쫓기게 실수가 되죠. 네. 조급해지네요. 제가 이거는 약간 여담이긴 한데 김종택 선수가 지금 빨간 바지를 입었잖아요. 네. 저 바지를 입으면 자기가 게임이 잘 풀린다고 해서 아, 그런 징크스가 있군요. 네. 뭐, 지금까지는 잘 맞고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아, 어려운 공인데 잘 걷어냈어요. 아.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공이 멀리 갔어요. 김용진 선수 찬스였는데, 예, 찬스를 잡지 못했네요. 아, 자. 네, 이제 따라 올라가야 됩니다. 네. 한 포인트 김종택 선수 더 가져가면 김용진 선수 따라가는데 부담스러워요.
여기서 쫓아 올라가야 됩니다. 아, 강력한 네, 하체를 딱 드라이브. 고정시키고 네. 예, 치는 샷이 상당히 위협적이에요, 지금 김용진 선수. 네, 지금은 예, 김용택 선수는 이제 스트로크를 얻어낼 요량으로 예, 뒤쪽에서 기다렸는데 예, 넷이 선언이 됐습니다. 네. 아, 오히려 몰린 가운데로 몰린 네. 공이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언포스 에러라고 하는데 실수는 이런 쉬운 맞습니다. 상황에서 네. 공격샷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네, 이럴 때는 저렇게 낮은 팀보드를 보고 치는 것보단 떨어지는 곳, 2구 쪽이 벽에 붙도록 자꾸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네. 네. 아, 이번에 드라이브 좋았네요. 자, 손현석님 파이팅 하고 응원하셨네요. 안중희님 현석이가 이렇게 쓰신 거 맞죠? 경상도 말로, 네. 다 지금 김용진 선수 응원하시는 것 같은데 사투리를 보니까 네. 김종택 선수가 고향이 경상도는 아니죠? 경상도입니다. 아, 근데 이제 그래요? 아, 그러면 아닐 수도 경상도 아니 있겠네요. 근데 김종택 선수는 운동을 다 서울 경기권에서 하고 있으니까. 아, 자, 마지막. 아, 네, 그런 순간. 네. 자, 김종택 발리를. 선수의 그 승리로 경기 끝났습니다. 네.